모두가 잠든 새벽, 생업전선에 뛰어든 이가 있다. 3년 전부터 일반 탁송을 하고 있는 이호윤 씨. 한 번에 한 대의 차를 운전해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이다. 밤 손님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술을 드시고 대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밤늦게 이렇게 탁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주로 밤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야간 근무를 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늘어났다. 언제 어떤 의뢰가 들어올지 몰라 평소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다. 잠에 드는 시간도 그날그날 다르고 잠에서 깨는 시간도 매번 달라진다. 멀리 갈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이는데 그럴 때는 휴게소에서 쪽잠을 청할 수밖에 없다. 약속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지만 요즘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곤 한다. 저도 모르게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깜빡 이렇게 존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제가 이 화물차를 몰고 3차선을 가고 있었는데 2차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수면 부족은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졸음운전이다. 찰나의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쏟아지는 졸음에 가까운 휴게소에 들른 이호윤 씨. 밤낮이 바뀐 지 3년 만에 매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다.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면 이게 치매라든지 암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이호윤 씨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 수면 다원 검사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진행했다.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을 알면 각자의 수면 주기를 알 수 있다는데 이를 위해 30분 간격으로 타액을 대여섯 차례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멜라토닌은 정확히 어떤 호르몬일까? 멜라라는 건 검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멜라닌 세포할 때 그 멜라를 쓰는 거고요. 토닌은 어떤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즉 어둡게 해서 효과를 낸다는 뜻이죠.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 변화에 우리의 일주기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들이 우리의 뇌에 존재하게 됩니다. 해가 지면 망망을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밤 12시 이후 분비량을 늘려 깊은 잠을 자게 한다. 송과선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은 1차로 뇌 척수액을 통해 뇌로 가고 2차로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 특히 친유성과 친수성을 모두 가진 멜라토닌은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와 세포의 벽을 통과할 수 있다. 때문에 멜라토닌이 밤동안 몸 전체에 분포돼 대부분의 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해가 떠 빛이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체의 일주기 리듬이라고 한다.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지는 이 점을 찍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사람의 멜라토닌이 시작되는 시점은 9시 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9시 반으로부터 2시간 후인 11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분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가장 잘 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왕성한 밤에 근무 중이었던 이호윤 씨.
정작 잠이 들었을 때는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해 수시로 잠에서 깨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분이 중간에 깬 횟수는 총 106번 깼네요. 이거를 잠자는 시간으로 나누면 각성 지수가 19.5입니다. 뭐 잠자는 리듬들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않게 되면 잠은 들 수 있으나 중간에 자주 깨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분의 경우에도 아마 중간에 자주 깨는 것이 그런 불규칙한 수면 습관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자야 될 시간에 일을 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11시 반 전에 내가 누우면 실제로 졸리긴 할지 몰라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수시로 깨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야간 작업 노동자가 매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분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자는 시간을 뒤로 밀어서 고정해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2시에 일이 끝난다면 내가 평소에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새벽 한 3시에 잠을 자도록 하고요. 그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인 아침 10시나 11시까지 일정하게 잠을 자는 것이 생체 리듬에 가장 좋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은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교대 근무 자체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우리는 건강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시간 일찍 시작하는 썸머타임 시작할 경우 심장마비가 무려 24%가 올라가고 또 썸머타임이 종료되어 1시간 늦게 시작할 경우 심장마비 발병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결핍돼 8시간 이하의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암,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결국 질병 없는 건강한 몸은 멜라토닌 관리에 좌우될 수 있다. 치유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인간과 생태계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인체, 또 동물, 식물, 곤충, 이 미생물 등에서 발견되는데요. 분자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또한 인체에서 약 500개가 넘는 유전자 활동을 제어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뇌, 간, 또 신장, 혈액, 피부, 근육, 뼈, 생식기 등 다양한 표적기관까지 작용하고 있어 생명유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산물로 활성산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움직이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 모든 세포에서 생산된다. 각 세포는 인체에 치명적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멜라토닌을 직접 생산한다. 특히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는 다른 기관보다 멜라토닌이 10배 이상 농축되어 있다.